유달리 구름이 많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풀숲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데, 물가를 한참 쳐다보던 병만 잡초로 추정되는 것을 낚아채기 시작한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뒤이어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아마도 그가 찾던 것이 아니었나 보다. 꽤 심각해 보이는 그의 뒷모습. 과연 그가 찾으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정체가 곧 밝혀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물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던 그런 물풀이 없어. 더 하류 쪽으로 가야 되나? 어렸을 때 그 많이 봤는데 약간 해초 같은 그런 풀로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는데 없네. 와, 소금쟁이. 그렇게 깊이 있나? 오. 야. 어! 가스 올라왔어. 아, 땅이 방울 낀 거예요. 내가 삽을 이렇게 하니까 물방울 올라오면서 와. 이거를 그대로 똘똘똘. 그렇지. 그 정도만 심어볼까? 어휴, 고마워. 고마워. 다리에다 떨어졌네. 와, 여기서 고마워. 아, 예. 허머리 내 다리에 붙었어. 어쩐지 목이 따가워. 허머리 있어요? 없어요. 어? 허머리 제일 싫어하는데. 아, 어, 허머리! 여기를 들어갔다니! 와, 얘는 나 헤엄치는 거 처음 봤어. 나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다. 와, 허머리 많았는데 이거 알았으면 안 들어갔지. 주워야 되겠는데? 여기다 쓰실 거죠? 어? 작아요. 응. 아니, 작아요. 그것도 가져와. 그것도 붙이면 돼.
지난번에 조개 껍데기 어딨나? 기가 막히게 이제. 야, 기가 막히다. 됐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물고기 넣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도 돼. 영꽃 안 해도 구례목장만 네. 내려놔도 되겠어. 네. 떨어뜨리면 안 돼. 그냥 내려야 돼. 아, 내려야 돼? 거기다가 살짝 놔버려. 니네 집이다 이제. 어디 갔어? 여기 있나? 벌써 구례목장 밑에 숨었어. 여기. 구례목장이 좀 그늘도 되고 지금 일단 이 가게에 있는 걸 싹 가져왔대요. 근데 요만큼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정글보다 더 찾기가 더 힘들어. 아니 저를 좀 위에다가 올려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야 시원하다. 없어? 거기 없나? 이거 다 월성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아, 야, 잡았다. 너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아씨. 아, 역시. 이제 물을 계속 틀어줘요, 여기다. 싹 이제 가라앉으면 된다. 누나, 와서 저 수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또 소리가 또 들고 여기는 잘 빨아도 되는데 던져놓고 화덕 좀 확인하고 가야 돼. 으쌰! 아, 불 아주 좋지. 으쌰, 온다, 온다, 온다. 으쌰!